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뭐 엔비디아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좀 리스크 해지를 위한 차익 실현 매물,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또 테마주로서 강하게 움직였던 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으면서 하락 전환을 하고, 이로 인해서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자체의 지수 자체 하락은 크진 않지만 하락 개수는 뭐 거의 1800개 가까이 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수급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물 쪽, 최근에 외국인들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매수한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코스피 1500억 정도의 매도는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선물 쪽에서의 좀 변동성이 좀 큰 외도적 현상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혹여나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 좀 한번 좀 쉬었다 가고 살짝 눌려서 2600선 초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포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갖고 계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손실 종목이라든가 비중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무조건 전부 다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소나기를 피해가고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서 주 후반에는 좀 저점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오태온이라는 네. 종목인데요. 네. 이 종목은 이제 정형외과 관련된 골 접합용 판이라든가 나사를 좀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.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좋습니다.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면서 작년 전년 대비 83%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. 올해 또한 미국 쪽에 대한 판매가 좀 활성화되면서 올해 최대 50%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지금같이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할 때는 뭐 테마성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를 구성하신다라면 훨씬 더 좀 좋은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스테온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스테오니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종목을 살펴볼 만한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